2016 KB 하나은행 FA컵 16강전 경기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주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6강전을 치르는 양팀이 되겠습니다. 우선 홈팀인 부천FC가 리그에서 성적도 굉장히 좋고 32강전에서는 대열을 잡고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포항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부천은 사실 K리그 챌린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팀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승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좋은 기세를 이 FA컵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부천 하지만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데 선발 라인업에서 박은익류 선수가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박은익류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부리그에 있는 팀을 상대하다 보니까 리그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네. 스쿼드 뒤에 변화를 준 부천인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정 경기에 나서는 경주 시민축구단은 글쎄요. K3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K3 리그에서는 사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K3 구단 최초로 8강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판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경주시민축구단도 동기부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16 KB 하나은행 FA컵 16강전 경기 양팀 모두 역사를 쓸 준비가 됐습니다.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 잠시 후에 전반전 함께하시죠. 2016 KB 하나은행 FA컵 5라운드 16강전 경기입니다.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의 경기가 펼쳐지는 부천종합운동장입니다. 자, 이제 16강전을 맞이하는 양팀이 되겠고 32강전에서 역시 양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16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부천FC가 워낙 현재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시즌 초반에 부천의 K리그 챌린지에서 이런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동안 좀 가장 힘들었던 팀이 부천이었었는데요. 자,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FC 서울입니다. 21번째 대회를 맞이하고요. 우승 상금이 2억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이 더 상향 조정이 되면서 좀 더 남달라진 이번 대회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많은 것이 걸려있는데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출전권 엄청난 또 혜택이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결승도 단판으로 끝났던 그런 그동안의 대회 방식이었었는데요. 2007년 대회 이후로 최초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결승이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네, 결승전은 11월 30일과 12월 3일 이틀간 홈앤어웨이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좀 많은 변화를 가져가는 21번째 FA컵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16강, 뭐 32강, 뭐 8강, 네, 지금 뭐 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굉장히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권위가 많이 있어졌어요 FA컵이요. 네. 네. 자, 일단은 뭐 8강전 대진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전북현대와 당국대학교의 승자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하지만 뭐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뭐 부천FC나 경주시민축구단 또 당국대학교도 K리그 최고의 팀인 전북현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수원삼성과 부산아이파크의 경기도 저희 IB스포츠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는데요. 이 경기도 역시나 이제 뭐 2010년도 FA컵 결승전의 리매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K3 구단 그리고 대학 프로팀 뭐 이런 그 팀들이 다 고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는 16강 대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자, 이번 대진에 뭐 대학팀, 아마추어팀 그리고 프로를 대표하는 팀들까지 많은 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K리그 클래식이 8팀, 챌린지가 4팀, 내셔널리그에서 1팀, K3가 1팀, 그리고 대학팀이 2팀이 출전을 하게 된 16강전입니다. 자, 이제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이 경기를 치르겠는데 양팀이 또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것이 2008년도에 동시에 이제 창단을 한 양팀인데 K3 리그에서 첫 맞대결, 첫 경기를 치른 것이 바로
이곳 부천 종합운동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당시에 제 기억에 맞다면 부천이 승리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두 구단은 원래 K3리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천 시민 구단은 사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프로화를 이제 이뤄냈고요. 그렇죠. 하지만 프로에 들어와서는 부천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뭐 꼴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이번 시즌에 황골 탈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아, 이 부천이란 팀도 사실 아픔이 많은 팀인데 K리그 클래식에서 볼 수도 있구나 그런 경쟁력을 나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심에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송선호 감독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송선호 감독이 지난해 이제 감독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중간에 바로 이제 송선호 감독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지훈련을 완전히 함께한 시즌이 올 시즌이 첫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참 그러면서 올 시즌 처음 성적이 많이 뛰어 올랐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천 최진양 감독 뒤를 이어서 송선호 감독이 팀을 맡았습니다. 사실 워낙 좀 축구 안팎으로 팀 안팎으로 좀 시끄러웠던 부천이었기 때문에 팀을 이제 빠르게 안정화시키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송선호 감독이 대단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제 궤도에 올려놨고요. 일단은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승점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부천 FC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해 많은 내홍을 겪었던 부천 FC지만 올 시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현재 리그에서도 3위를 기록 중이고요. 뭐 놀라운 성적들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5월 28일 충주 헌멜전에서 지기 전까지 공식전에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기도 했고요. 네. 뭐 현재 6월 한 달 동안에도 패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승점 차, 그러니까 K리그 챌린지에서 자동으로 승격할 수 있는 순위가 1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위 안산과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승점 차고요. 특히나 안산, 그러니까 부천 위에 있는 강원과 안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정도가 되면 전역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네. 안정감을 갖기 힘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강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이뤄내면서 좋은 성적도 내고 있습니다. 자, 2007년에 창단하는 부천 FC입니다. 현재 K리그 챌린지 3위, 8승 6무 2패를 거두고 있고요. FA컵 역대 최고 성적이 32강 진출, 두 번의 32강 진출이 있었습니다. 16강 진출은 처음이에요. 네, 뭐 32강과 16강은 좀 천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32강전에서는 프로팀을 이기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32강전에서 부천 FC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대인 포항을 만나서 2-0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강력한 힘을 이 FA컵 프로팀을 만나서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2012-2013 FA컵 챔피언이었던 포항 스틸러스를 잡고 올라온 부천 FC입니다. 그만큼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천이 되겠습니다. 경주 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K3 리그에서는 9위, 3승 2무 4패. 썩 좋은 성적은 아닌 상황인데 FA컵에서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FA컵에서 대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32강전에서는 이제 포천 시민구단을 만나서 물론 그 팀도 K3 리그에서 강한 팀이 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본인들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팀을 만난 게 아니고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 팀을 만나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16강에 올라와 있는데요. 경주 시민 축구단은 이제 시즌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승 2무 4패인데 이 3승이 개막 이후에 3연승을 달리다가 네. 내리 지금 6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지금 양 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그러나 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FA컵은 단판 승부입니다. 경주시민축구단이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경기를 운영하다가 경기를 좀 길게 보고 오늘 경기를 나선다면 승부 차이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자,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류현우 골키퍼가 나섭니다. 임동혁, 서명식, 유대현, 지병주, 송원재, 진창수, 정기성, 김대광, 김륜도, 황신영 선수가 나서고요. 송선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K리그 챌린지에서 많이 보지 못했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김륜도, 진창수, 송원재, 유대현, 유원우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그 주전이라고 보기 힘든 선수들이 좀 출장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부천의 송선호 감독입니다. 전반전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부천 FC 홈팀이고요.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원정팀 경주 시민축구단입니다. 자, 경주 시민축구단도 초반에 실점하게 되면 오늘 경기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실점할 수 있는 실점하는 시간을 최대한 뒤로 많이 밀어놓고
일단 수비적인 안정을 두고 경기를 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경주 시민 축구단도 오늘 경기 뭐 정기준 골키퍼가 선발로 나섰고 수비 인체 박지훈 선수, 우승욱 선수, 주슬기, 박동희 선수, 중간에는 정우현 선수, 홍성희, 이현주, 강우열, 정규진, 김대호, 이성우 선수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선발로 나서던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멤버를 꾸려왔어요. 네. 뭐 경주 시민 축구단 언제나 K3구단은 선수를 운영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지가 않죠. 그리고 네. 또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 경주 시민 축구단의 이제 수비 포메이션을 보니까 3백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마 K3 리그에서는 이런 식의 포메이션을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수비 숫자에 수비 라인에 많은 숫자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부천 시민 축구단 상대 진영에서 패스 연결하지만 끊겼고요. 다시 한번 짧게 갑니다. 중간에 송원재가 오른쪽 측면을 봤습니다. 지병주 수비 진영에서 잘라냈습니다. 경주 시민 축구단 공격에 나서네요. 태클 피해냈어요. 자, 이런 역습 축구가 경주 시민 축구단 오늘 경기에서 컨셉을 잘 좀 들고 나올 필요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간을 한번 열어보려 했지만 패스가 차단됐습니다. 사실 이제 3픽 재원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리그에서는 거의 시도를 하지 않다가 FA컵 들어와서 이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포천을 잡기 위한 변화로 이태용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3픽을 들고 왔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이 변화가 32강전에서는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 있는 팀을 상대로는 이 경주시민축구단이 3백을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도 경주시민축구단이 승리하게 된다면 8강전에서도 이런 전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경주시민축구단의 대표적인 전술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태용 감독인데요. 네. 경주시민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이태용 감독입니다. 현재 경주시민축구단의 FA컵 16강을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 맞이합니다. 중앙으로 맞고요. 흘러갑니다. 자, 슈팅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신창수가 끌고 올라가는데 차단됐어요. 자, 좋은 코트고요. 측면에서 네. 태클로 바깥쪽 벗어납니다. 그래도 이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올라가고 유심히 충분한 선택인데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명식 선수의 정확한 태클도 이어졌고요. 서명식이 몸을 날리면서 태클로 차단시켰습니다. 자, 일단 경주가 첫 번째 세트피스를 맞이하고 조금씩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잉 준비하고 있는 정우현 선수입니다. 중앙으로 한번 굴절됐고요. 수비 위치에서 처리합니다. 뭐 양 팀이 K3리그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리그를 치른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양 팀 모두 약간 좀 생소한 그런 그 맞대결이 아닐까 싶고요. 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K3 리그에서 함께 뛰었던 양 팀이지만 2013년도죠. 바로 이제 K리그 챌린지 출범과 함께 조금 운명이 갈린 양 팀인데요. 자, 현재 뭐 역대 전적에서는 경주 시민 축구단이 4승 3무 3패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부천 FC가 그때 부천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네. 사실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부천 FC의 멤버의 어떤 구성을 봤을 때는 경주 시민 축구단이 오늘 경기 다소 좀 어려운 경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민축구단이 FA컵에서만큼은 좀 수비적인 전술을 그런 전형을 들고 나온 것 같고요. 네. 사실 부천FC가 최근 K리그 챌린지에서 움직임도 최소 실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수비가 강한 팀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황인데 경주가 이 부천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변수는 살아있죠. 이제 백포라인 중에 3명이 지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정기성의 네. 패스 주고받는 정기성 앞쪽으로 내줍니다. 필패스 연결됐고 들어갑니다. 골! 선제골! 네. 와, 이렇게 만드네요. 1대0으로 앞서나가는 부천FC. 야, 경주시민축구단의 수비라인들은 좀 어안이 벙벙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완벽한 패스웍에 이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야, 이거는 경주시민축구단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수비를 몰아하기보다는 부천FC의 패스웍
그럼 주고받는 그 월패스의 과정을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안쪽으로 주고 다시 패스 다시 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받고요. 네. 지금 첫 번째 패스를 주고받았던 그러니까 시작했던 선수가 두 명의 선수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다시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주고 나서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이제 슈팅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아, 대단히 완벽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세 명의 선수가 제대로 만들어낸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네. 자, 그 중심에 정기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기성 선수는 리그에서 출전 기록이 전혀 없는 선수고요. FA컵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기회를 잡게 된 선수인데, 자, 오늘 골을 기록하면서 송선호 감독에게는 뭐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패스 이후에 두 번째 패스, 수비수 다리 사이를 노리는 그 패스였었거든요. 그것이 주요했고요. 아, 전반 10분이 채 되기 전에 한 골을 실점한 경주시민 중단. 오늘 경기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부천 FC가 오늘 경기에서 약간 뭐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박은익류가 빠져 있는 상황, 네. 공격의 핵심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선제골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득점하게 되면 본인도 기분이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리그를 K리그 챌린지, 그러니까 리그를 겨울까지 가을까지 길게 치러야 되잖아요. 네. 길게 리그를 운영하는데 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게다가 현재 뭐 승격을 노리고 있는 부천 FC로서는 이렇게 어린 선수들 갑자기 뭐 활약을 하면서 튀어나와 준다면 최고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부천 FC가 조금 의미가 있는 첫 번째 골,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1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머리를 맞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경주로서는 조금 어안이 벙벙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 그만큼 좀 상대가 너무 완벽한 플레이를 또 만들면서 골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패스를 돌리다가 훅 들어와가서 슈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갔어요. 아마 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슈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슈팅에 바로 득점에 성공한 부천 FC입니다. 자, 좋은 뭐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현재 부천입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경기 초반입니다. 상대 진영 깊숙한 위치에서 거의 차단시키면서 홍성희가 처리했습니다. 자, 뭐 경주로서는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신의 진영에 포진을 해 있는 상황, 깊숙하게 잠그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골을 허용했고요. 계속해서 뭐 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 FC입니다. 짧게 연결. 팀의 주장 송원재 선수. 네, 이제 여유가 있죠. 부천 FC는 득점에 대한 부담감이 이 선제 득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 시민 축구단도 이제 쉽사리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본인들보다 아, 뭐 한 골을 실점하긴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안정을 찾으면서 기회가 났을 때 뭐 하나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발끈해서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공격이 들어와서 본인들 진영에서 볼을 끊어내면 그때 공격을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이고요.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지금 하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후방지역에서 그만큼 부진한 선수들이 여유있게 볼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경주로서도 한 골을 허용한 상황이지만 쉽사리 좀 라인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너무 끌어올렸을 경우에 또 한 골을 허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점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 초반에 시점을 했기 때문에 만약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거든요. 경기를 길게 보는 거죠. 좀 여유있게 풀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태클 골절됐고요. 다시 한번 부천이 골을 잡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볼 점유율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볼 점유율 높여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주시민 축구단이고요. 점수는 부천 FC가 상대에게 볼을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부천 FC는 오늘 경기를 치르고 25일 바로 경남 FC와의 경기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K리그 챌린지 리그 경기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 그러면서 좀 선발 명단이 많이 바뀐 오늘 경기인데 자, 선제골이 참 여유를 줍니다. 여러 가지로. 네. 이렇게 되면 역시 송선호 감독도 팀을 운영하는 데 큰 여유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수요일날 경기를 하고 주말 리그,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경기를 치르면 하루를 덜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큰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발 명단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부천FC가
K리그 챌린지 팀답게 시민구단을 K3 시민구단을 상대로 먼저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을 가져가고 있는 부천FC 백프라이는 별명이 또 있죠. 강한 이유라는 또 별명이 네. 있어요. 뭐 강지웅 선수, 한이훈 선수, 이향민 선수, 유대현 선수 이 네 명의 선수의 성을 딴 별명이 될 텐데 자, 이 선수들 중에 오늘 경기에서는 유대현 선수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이런 성적을 내는데 수비의 힘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네 명의 선수 덕분에 K리그 챌린지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점이 16경기를 치르면서 8점밖에 되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네. 지금 K리그 챌린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 경남인데 26골을 실점했습니다. 26골을 실점한 팀이 있는데 부천은 8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3배 이상의 차이가 네. 나는 실점 상황이에요. 뭐 그 중심에 이제 백프라인 한이웅, 강지웅, 이향민, 유대현 선수 그리고 류원욱 골키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 약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K리그 챌린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안산인데 23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부천은 19골을 기록을 했고요.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부천의 모습입니다. 네. 득실차는 1위입니다. 안산과 함께 득실차는 플러스 11로 제일 좋은 득실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점 상황을 봤을 땐 득실 차이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리그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 시민축구단이 공격에 나섭니다. 이현주 선수가 뒤쪽으로 내줬는데 걸렸어요. 김대광 올라갑니다. 공격적으로 나설 때도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수비가 굉장히 촘촘한데 이런 촘촘한 수비를 상대로 경기 초반에 득점을 한 부천입니다. 네. 대단히 소중합니다. 계속적으로 0대0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급한 쪽은 부천이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1대0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천으로서는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놓은 상태로 네. 경기를 지금 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0대0 상황이 사실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 교체 명단에 있는 선수를 언제 투입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뭐 고민이 됐을 수 있는 송선호 감독이었는데 네. 참 확실히 숨통을 튀게 해주네요. 1대0 앞서 나가는 부천FC 지병주가 볼을 잡습니다. 짧게 정기성에게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인 정기성 선수고요. 이제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억지로 전방으로 지금 볼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떨구고요. 떨어뜨려 줍니다. 너무 내렸는데 이거는. 자, 주고받는 네. 패스였는데 걸리는군요. 뒤쪽에서 먼 킥을 먼 쪽으로 바라본 킥을 했을 때 경주시민축구단의 수비 라인들이 너무 같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수비 앞 공간이 열리면서 또 상대에게 기회를 내줄 뻔했었는데요. 너무 이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진영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압박은 또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자,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홍성희가 전방을 받는데 차단되는군요. 지명주가 짧게 경주 다시 볼을 차지합니다. 호흡이 조금 맞지 않는군요. 유현욱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헤딩 앞쪽 띄워주는 홍성희 패스. 떨궜고요. 네. 중앙에 도와줄 선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주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요. 공격 작업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네요. 부천FC가 확실하게 본인들이 어떤 수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여유를 갖지 못하게 상대를 압박해주고 있는 부천FC 모습이고요. 네. 이현주의 패스. 경주 시민축구단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이 빌드업을 볼까요? 뒤편에서 김대호. 상대 진영에 현재 많은 선수가 나가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정규진 골키퍼. 경주 시민축구단도 급하진 않네요. 네. 아직 뭐 경기 시간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뭐 한두 골 정도는 경주 시민축구단 선수들도 또 코칭 스텝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뭐 대비를 했겠죠. 네, 네, 우리가 경기를 치르면서 한 골 정도만 기록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여유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허, 자, 네,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실수가 오히려 상대 공격수를 속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 두 명을 속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주시민축구단 주슬기. 자, 부천 선수들도 강한 압박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박지훈 다리를 맞고 굴절됐고요. 박지훈의 헤딩. 자, 상대에게 바로 또 공이 넘어갔습니다. 정기성, 지병주. 뭐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부천이죠. 네. 그리고 반면에 경주도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전반전에는 이런 식의 어떤 색깔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딱 이 지점에 볼이 투입됐을 때 경주가 좀 움직여주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후방 지역에서 볼을 돌렸을 때 전방위적 압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뭐 수비 장면에서는 상대 진영을 절대 넘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경주가.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가고 이제 후반전이 진행이 된다면 좀 더 경주시민축구단이 강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뭐 세 명의 선수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골 정기성의 마무리로 1-0을 앞서는 부천FC. 2008년부터 2012년까지 K3 리그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양팀인데요. 현재는 K3 그리고 K리그 챌린지에서 리그를 치르고 있는 양팀입니다. 상대 진영 김숙관이 위치해서 드로인을 맡게 되고 이태용 감독이 좀 라인을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보내고 있어요. 뒤편에 박지훈 짧게 홍성희 크로스 헤딩 차단됐고요. 아크 정면 빗나갑니다. 자, 이제 아크서클 부근에서 무척 기회가 왔었는데요. 과감한 슈팅을 때려보긴 했습니다만은 좀 빗맞은 것 같아요. 네, 팀의 주장인 우승욱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좋은 기회였었는데 휘어져 나가는군요. 너무 흘려맞았어요. 또 발 쪽에 제대로 임팩트가 됐더라면 좋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아쉬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경주시민축구단은 이렇게 한 번의 슈팅 기회가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슈팅 기회 바깥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정규직 골키퍼도 역시 서두르지 않습니다. 경합 태클 앞쪽으로 내줬고요. 주슬기가 전방을 봤습니다. 빠르게 크로스 올려주죠. 헤딩! 네. 올라인 아웃. 경주도 조금씩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라인을 올리면서 이제 박스 안쪽에 계속 볼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찬스가 왔을 때 많은 찬스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지만 찬스가 왔을 때 그걸 최대한 대로 살리면서 슈팅에 대한 집중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경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앞서 우승욱 선수의 슈팅 그리고 다시 한번 헤딩 슈팅까지 이현주가 만들어봤습니다. 왼쪽 측면 노리는 부천FC입니다. 제치고 들어가나요? 박스 안쪽! 네. 차단시킵니다. 박스 안쪽까지 펴고 들어오는 강한 돌파였었고요. 자, 마지막에는 황신영 선수를 막고 다시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좋은 태클이었어요. 네. 헤딩 앞쪽 바로 김륜도가 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 황신영. 최전방에 서 있는 김륜도 선수는 지난 이제 포항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륜도 선수가 현재 리그에서 득점은 없는 상황인데 FA컵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네. 박은익료를 이제 보좌하면서 부천 FC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륜도 선수입니다. 네.
태클 피했고요. 이현주가 홍성희에게 내줬습니다. 중방에 숫자 공격수자 한 3명 선수가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주슬기 측면에서 우승욱에게 패스 주고받습니다. 우승욱 짧게 내줬고요. 좋아요. 상대 진영 노립니다. 박스 안쪽에서 내줬습니다. 아크 정면. 왼쪽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흘러나온 볼. 자, 네. 굴절된 볼 처리합니다. 경주도 짧게 짧게 주고받는 패스로 한번 노려보는군요. 경주도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나름 좀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찾으면서 계속 경기 운영, 경기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K3 리그는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이 된 리그가 되겠고요. 순수 아마추어 리그 중에 국내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경주 시민축구단 리그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현욱 골키퍼 임동혁 임동혁 처리 한 볼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작업에 나선 경주예요. 주슬기 네. 정면이었습니다. 엄청난 슈팅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한 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네. 이런 슈도 괜찮죠. 일단은 이런 중거리 슈팅 장면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도전자의 입장인 경주시민축구단으로서는 와 무예전이었어요. 와 공 네. 흔들리는 거 보세요. 대단히 좋은 슈팅을 보여준 주슬기 선수. 네, 주슬기 네. 선수였는데. 자,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섭니다. 패스. 머리 떨어지는 볼 잡았고요. 경합인데요. 네. 유원호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경주도 지금 차츰차츰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부천의 능력을 봤을 때 수비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부천의 류현욱 골키퍼도 현재 뭐 수비진에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네. 계속 지금 슈팅을 허용하다 보니까 최후방에 있는 류현욱 골키퍼도 수비 라인에 뭔가를 좀 지시를 내리면서 팀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도 이제 주슬기 선수가 마음 놓고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런 공간을 주면 안 돼요. 아무리 K3리그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프로에 몸담았다거나 아니면 대학 시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냥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름은 프로와 아마추어지만 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언제든지 또 프로 무대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진출을 하려면 이제 좋은 모습, 어떻게 보면 FA컵은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지병주. 자, 부천 FC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나요? 송원재가 짧게 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갔고요. 그대로 상대 정규진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빠르게 공격에 나서는 경주입니다. 제치고 들어가죠. 자, 홍성희 선수 줄 것 찼어. 왼쪽 측면 받습니다. 박동희에게. 쉽게 나서지 못하는군요. 네, 부천도 지금 보면 두 개의 라인이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3선과 2선 라인이 딱 붙어 있으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지금 주지 않는 그런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수비 위치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촘촘한 모습이네요. 홍성희의 크로스입니다. 헤딩. 자, 그대로 머리를 막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경주도 무언가 지금 조금씩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초반에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경주도 지속적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지금 분위기를 야금야금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주가 득점을 하게 된다면 또 후반전 조금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경기의 방향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겠고요. 뒤편에서 부천 FC입니다. 자, 경주도 조금 압박이 나서나요?
우승욱의 패스. 네. 자, 이 이선 지역에서 좀 패스가 돌아가야지만 전방에 있는 선수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간간이 넘어오는 경주시민 축구단의 공격은 좋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런 공격 횟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측면에서 일단 볼을 뺏기지 않았어요. 경주시민 축구단도 초반에 비교해 봤을 때는 골 점유율을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네, 있죠. 네, 이런 데서 뺏기면 너무 아쉽죠. 근데 이현주가 다시 차지했습니다. 띄워주는 패스 반대편에 홍성희를 봤습니다. 자, 크로스가 올라오나요? 홍성희 올라왔어요. 크로스 머리를 맞고 흘렀는데 뒤에서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빨리 나오면 부천도 역습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요. 자, 압박을 해주고요. 헤딩 그대로 경주에게 넘어갑니다. 자, 경주도 초반 긴장감에서 좀 탈피해서 확실히 네.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리고 또 전형을 보니까 3백에서 또 백포로 바꿨어요. 백3에서 백포로 전술적인 변화를 꽤 한 경주시민축구단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이태훈 감독이 보여주겠다라는 네. 뜻이 되겠네요. 물러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 절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경주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헤딩. 우승욱 전방 내줬습니다. 지금 뭐 전반 20분 이후의 패스 횟수 그리고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비교해봤을 때는 경주가 부천에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 초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경주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급 초반의 실점이 아쉬운 거죠. 네. 반면에 부천은 그 실점 덕분에 그 득점 덕분에 좀 더 여유 있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거고요. 공격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뭐 경주로서는 이곳 부천 종합 운동장 그리고 FA컵 무대 16강 무대에 좀 적응하기 전에 좀 이른 시간에 뽑고 말았어요. 시작은 같았던 경주와 부천이었습니다만은 이제 K3 리그가 아닌 K리그 챌린지에서 뛰고 있는 부천 상대하는 팀의 면면도 다르거든요. 네. 상대하는 팀이 강하면 강할수록 본인들도 강해지기 마련인데 부천은 이제 리그를 치르면서 경주 시민 축구단보다는 훨씬 더 강한 팀을 만났고 그만큼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네. 사실 부천 FC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의 최고 무대인 K리그 클래식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K리그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바로 직행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이제 4위 안에 들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제 또 승격 플레이오프 또 K리그 클래식의 11위 팀과 만나서 또 승격 플레이오프를 한 다음에 K리그 클래식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4위부터 2위까지는 꽤 많은 경기를 치러야만 K리그 클래식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는 수원FC가 조금 기적 같은 승격을 이뤄냈어요. 그렇습니다. 수원FC가 부산 아이파카를 꺾고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을 했고요. 공격에 나선 경주인데요. 돌아섰습니다. 박동희! 박동희! 혼자 들어왔어요! 동점골! 네. 야, 계속적으로 경주시민축구단이 분위기를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분 이후부터는 경주시민축구단이 본인들의 축구를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야, 근데 이거는 박스 안쪽에서의 턴이 너무나 좋았고 왼발 슈팅이 골대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그만큼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이거는 맞아나갔네요. 일 따랐어요. 그러니까 트래핑을 하면서 본인도 완벽하게 트래핑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공격수 다리 사이로 볼이 오다 보니까 수비수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비수 정강이 맞고 5번을 달고 있는 임동현 선수 다리 맞고 흘러나온 볼을 논스톱으로 슈팅을 했습니다. 박동희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대1로 따라붙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동희 선수가 의도된 기술을 쓰면서 턴을 하면서 슈팅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오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 좀 다소 젖어있는 상태인데 저런 식의 패스가 왔을 때 볼을 받는 선수가 좀 트래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벽하게 완전 실수했던 트래핑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런 트래핑을 할 거라고 예상부터죠. 네. 공격수가 수비 실수, 아, 트래핑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박동희 선수가, 아, 인동현 선수가 완벽하게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볼이 투입되고 말았고, 본인에게 오고 말았고, 본인 정강이 맞고, 결국 상대에게 한 골을 도움해준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네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군요. 박동희 선수의 동점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일단은 조금 행운이 따르긴 했는데 박동희 선수의 슈팅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죠. 그렇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틈타서 슈팅을 했는데 축구라는 것은 부천처럼 본인들이 잘해서 본인들이 패턴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축구라는 스포츠는 상대의 실수를 이용해서 득점하는 스포츠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가리사이 빠져나가고 네. 맞고 튄 볼을 박동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수도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이어서 수비도 실수를 했었고 근데 저 진영에서는 수비가 실수를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경주시민축구단이 가져간 겁니다. 네. 자, 경주가 조금씩 분위기를 타나요? 상대 진영에서 패스 이어갑니다. 경주가 한 골 실점하고 나서 3백이 아닌 백포로 전환하고 나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무언가 풀어가고 있는 경주예요. 지금 손선호 감독이 경기 초반에 득점을 했을 때 아 오늘 경기 쉽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 경주시민축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홍성희 선수의 반칙입니다. 상대가 이제 공격으로 나서려고 할 때 홍성희 선수가 반칙을 끊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시 이어가는 부천입니다. 뒤편에 송원재. 자, 이렇게 되면 부천으로서도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어요. 네. 근데 지금 다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 득점을 했을 때 부천의 어떤 패턴 플레이를 기억한다면 너무나 완벽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수비수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할 만큼 대단히 좋은 패스가 이어졌었는데 갑자기 한 후반 25분 이후부터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생략하고 너무 이제 앞쪽으로 단순하게 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천의 이제 공격적인 운영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부천이 K리그 챌린지 경기를 치르면서도 조금 이제 속도감 있는 공격을 해주면서 득점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부천의 기조가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허리에서 좀 이 경주시민축구단처럼 이렇게 볼을 좀 소유해주면서 경기를 운영해도 괜찮거든요. 네. 바로 말씀을 해주신 시점, 전반 20분 지나가는 시점부터 경주가 볼을 잡는 횟수,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싸움을 붙이고요. 띄워줍니다. 머리 맞췄어요. 흘렀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자, 볼을 쫓아보는데 수비가 먼저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선수 맞고 벗어나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부천시민축구단이, 부천FC가 승부를 거두게 되고 연장과 승부 차이까지 가게 된다면 오늘 경기에서 베스트 11을 내지 않고 경남전을 준비했던 이 스쿼드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도 실패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네. 부천의 부시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연장으로 가게 된다면 부천이 잃는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안배를 하려고 선수단의 구성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갔었는데 결국 연장이나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면 체력적인 소비를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천FC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전 3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이고요. 아, 지금 경주시민축구단의 강우열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바로 일어섰습니다. 앞선 장면이었었는데 그 시도하면서 약간 발 쪽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본인이 가서 좀 부딪힌 거죠. 네. 김영우 주심도 바로 상황을 확인해봤고요. 부천FC 정기성 중앙으로 패스.
김윤도가 내줬고요. 왼쪽 측면을 봅니다. 제치고 들어가죠. 두 선수. 자, 뒤쪽 패스가 굴절됐어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지병주. 지병주가 내준 볼. 진창수 선수인데 차단시킵니다. 아, 이거 파울이 강하게 부딪히는군요. 네. 근데 파울은 보지 않습니다. 좀 늦게 부딪힌 것 같은데. 파울을 보지 않았고요. 지금 진창수 선수와 볼 경합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감독이 가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보실까요? 박지훈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인데요. 좀 늦게 부딪혔어요. 보시죠. 아, 네. 이거는 휘슬을 불어도 좀 무방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경주시민 축구단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공격 이어가는 부천입니다. 헤딩 뒤쪽. 송원재가 측면을 봤습니다. 바로 붙여주죠. 오! 그대로 흘러가는데요. 정규진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자, 진창수 선수와 정규진 골키퍼가 부딪혔는데요. 자, 일단은 김용우 주심도 진창수 선수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진창수 선수도 뭐 고의적인 어떤 그 파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창수 선수도 수비와 좀 경합을 하다가 좀 골키퍼 쪽으로 밀렸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자, 구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용우 주심이 진창수 선수에게 구두 주의를 주었습니다. 진창수 선수가 박지훈 선수와 정규진 선수를 상대로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경주의 프리킥. 자, 지금 김대호 선수가 처리한다는 것이 옆쪽으로 흘러갑니다. 부천으로서는 팀 내 이제 뭐 공격 진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인 박은익류 선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교체 명단에서도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지금 전반 8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경주 시민 축구단이 10분이 채 되기 전에 실점한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지금 원정팀이고 그리고 K3 구단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대단히 좋은 전반전 결과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역시 뭐 FA컵 경기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고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부천 FC 헤르메스도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경주 공격에 나섭니다. 우승우. 우승우 크로스 중앙으로. 류현우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빠르게 처리하죠. 수비수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신창수 볼 따내나요?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경합 펼치는군요. 신창수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차단됩니다. 아, 신창수 선수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동점골을 기록한 박동희. 빠른데요 박동희. 왼쪽 측면에서 네. 벗어나네요. 아슬아슬한 위치였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라인을 타면서 드리블을 했었는데요. 부심의 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태용 감독은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음이 답답한가요? 약간씩 또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K3 리그 역사상 FA컵 8강 진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선수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빨리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부천 공격에 나서나요? 아, 네, 오른쪽 열려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진창수가 있습니다. 진창수의 크로스 네. 벗어나네요.
자, 대단히 빠른 공격과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런 공격이 부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오른쪽 측면 열어가면서 공격을 시도했던 부천의 부십니다. 마지막 연결도 역시 공격의 이제 중앙 꼭지점에 있는 김륜도 선수를 바라봤는데요. 코너킥 경화는 부천FC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김대광 선수입니다. 김대광이 오른발 뒤쪽 헤딩! 나이스!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뒤에서 꺾어 좋고요.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수비수가 막았어요. 대단히 좋은 헤딩이었는데 이걸 수비수가 막아냅니다. 자, 그 위치에 버티고 있었군요. 다시 역습 경주 태클. 네. 그대로 뒤쪽 류현우 골키퍼에게 건넵니다. 한 차례 위기를 넘기는 경주 시민축구단입니다. 사실 앞서 이제 경주 시민축구단의 득점 장면에서도 행운이 조금 따라줬었는데요. 이번에도 몸으로 막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골라인 아웃입니다. 아, 헤딩 좋았죠. 야, 이거 네, 네.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걸 어깨로 막아냈네요. 홍성희 선수인데요. 아, 근데 이거 이 장면 이 각도에서 보니까 팔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의도적으로 약간 팔을 썼느냐 이런 부분도 부천으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부분은 부천FC가 좀 더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좋은 헤딩을 가져갔지만 골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전도 정규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이태용 감독도 벤치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필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네. 헤딩. 다시 한번 박동희 선수인데요. 왼편에 강우열. 강우열 띄워줍니다.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천FC 공격이 나서나요. 센터라인 부근에서 진창수를 받습니다. 진창수 제치고 들어갔는데요. 반칙. 진창수가 오늘 오른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부천의 속도감 있는 공격은 이 진창수 선수 드리블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창수의 또 개인기 능력을 한 차례 볼 수가 있었고요. 반칙까지 얻어낸 진창수 선수입니다. 프리킥 준비하는 부천FC입니다. 김대광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김대광 뛰어줍니다. 머리를 맞고 박스 안쪽에서 처리하는 경주. 자, 좋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뺏어냈어요. 상대에게 넘어갔고 태클. 강하게 압박을 펼칩니다. 다시 한번 부천의 볼. 돌아서지 못합니다. 반대편 봤습니다. 자, 올라갔는데요. 먼 쪽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 안 됐는데. 자, 부천FC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분위기가 계속 지금 바뀌어가면서 꽤 볼만한 경기 내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경주 시민축구단이 조금 작전을 바꾸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으로 내줬습니다. 주슬기. 주슬기 선수가 왼쪽 측면에 홍성희에게 천천히 상대 진영으로 넘어서고 있죠. 아, 나갔다고 합니다. 바깥쪽 벗어나네요. 네. 홍성희 선수 좀 잡아챘다는 어필을 해보는 것으로 보이네요.
진철수가 오늘 화면에 많이 보여요. 그만큼 좀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나갔네요. 네. 네. 아까 좁혀서 났죠. 공격 진영 수비 위치에서 모두 뭐 바쁘게 뛰고 있는 진창수고요. 박동희를 바라봤지만 바깥쪽을 벗어납니다. 드로잉 준비하는 부천FC. 측면 벗어납니다. 자, 전반전은 네. 1분의 추가 시간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득점 이후에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었던 부천FC였었는데요. 경주시민축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반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은 네. 뭐 경주시민축구단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천FC 정기성 선수가 정말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잡는 듯 싶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주 입장에서는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간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빠르게 이제 백3에서 백4로 전환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경주시민축구단은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정기성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박동희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2016 KB 하나은행 FA컵 5라운드 16강전 경기입니다.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후반전이 더 기대가 되는 16강전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주요 장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6 KB 하나은행 FA컵 16강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일단 정기성 선수의 정말 완벽한 골이 있었는데 박동희 선수가 바로 또 동점골 만들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골이 터질 때만 해도 참 부천이 여유를 가지고 있구나,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득점이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갑자기 부천의 공격, 그러니까 너무 여유를 찾았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한 골을 미리 넣었으니, 일찍 넣었으니 경기를 좀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주시민축구단은 이제 백3에서 백4로 바꾸면서 이제 공격 라인에 대한 압박을 더 이제 변화를 주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약간 상반된 어떤 그 시점이 나오면서 부분이 나오면서 경주시민축구단이 분위기를 잡았고요. 물론 이제 완벽한 부천FC만큼의 완벽한 득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상대 수비의 실수를 틈타서 득점에 성공한 경주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양 팀의 분위기, 뭐 분위기 장면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네. 자, 박동희 선수의 동점골과 정기성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는데요. 전반전 주요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전 주요 장면 함께 하시죠. 자,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 양팀 모두 좀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번 FA컵 16강전이 될 텐데 이 선취골 네. 보세요. 네, 정기성 선수였습니다. 대단히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주고 받고 다시 다리 사이로 또 힐패스, 발바닥으로 뒤로 내주는 패스였죠. 네. 그리고 나서 슈팅, 이렇게 박스 안쪽으로 투입이 됐었던 볼 그리고 침투까지 이어지면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었던 정기성 선수였었고요. 골키퍼 워낙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기성 선수가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공격에 나섰던 경주입니다. 네, 이후부터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왔었던 경주시민축구단이었는데요. 이 슈팅도 대단히 좋은 슈팅이었어요. 네. 네. 회전이 거의 걸리지 않는 벼락 같은 슈팅이었고요. 주슬기 선수의 슈팅 장면이 슈팅 장면 이후에도
뉴원우 골키퍼가 조금 수비를 질책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자, 네. 바로 박동희의 동점골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자, 바로 앞쪽으로 이제 볼을 투입을 했었는데 트래핑이 완벽히 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실수를 오히려 더 유도할 수가 있었고요. 튕겨든 나온포 바로 엠바 슈팅.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면서 골대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자, 이 슈팅이 왼쪽 골포스트를 맞고 안쪽으로 굴절이 되면서 골이 됐고요. 박동희 선수의 마무리가 완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뒤쪽에서 봤을 때는 좀 어깨 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팔이었었거든요. 네. 부천FC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였고요. 임동혁 선수가 바로 헤딩을 시도했던 선수가 되겠고 보자마자 조금 어필을 했었는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네. 자,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기성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박동희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1-1로 마무리가 된 KB 하나은행 16강전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양팀의 경기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KB 하나은행 FA컵 16강전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16강전 경기가 현재 타구장에서도 치러지고 있는데요. 아, 타구장 소식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경기장에서 또 어린아이들이 재밌게 또 뛰어놀고 있네요. 네, 이제 경기 시작되면 아, 저쪽 이제 서포터 수석 뒤쪽에서 아이들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어린 친구들이 이제 경기장 왔을 때는 90분 동안 경기를 내내 보기란 쉽진 않죠. 쉽지 않죠. 네. 네.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 자, 일단은 뭐 팬들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뭐 오늘 평일에 펼쳐지는 경기고 참. 경기장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많은 팬들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창단 첫 16강까지 올라와 있는 부천FC는 이제 새로운 또 역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팀들은 조금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지도 지켜봐야겠죠. 수원삼성이 현재 홈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1-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FC 서울과 안산 무궁화 FC 사실 이 경기도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죠. 네, 최용수 감독의 이제 고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장수의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이제 펼치고 있는 최영수 감독입니다. 성남FC와 성균관대도 동점인데 자, 전북현대와 당국대가 현재 1-1이에요. 대단한데요. 뭐 성균관대도 이제 이랜드를 꺾고 올라온 돌풍의 팀인데 성남FC 쉽지 않은 팀을 맞이해서 전반전에 지금 0-0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당국대가 다른 팀도 아닌 전북현대를 상대로 1-1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전북현대 홈경기로 치러지거든요. 네. 자, 일단 전반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던 부천종합운동장입니다. 정기성 선수의 이 아름다운 득점 장면 바로 김대광의 힐패스를 이어받아서 골을 만들어냈고요. 박동희 선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바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전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전반전 분위기였었고요. 부천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민축구단도 뭐 경기 초반에는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겠지만 본인들도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더 풀려진 상태로 후반전에 임할 수가 있겠죠. 자, 한국판 칼레의 기적을 꿈꾸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K3 리그에서는 지금까지 FA컵에서 8강전 진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두 번의 16강 진출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포천 그리고 2015년도에 화성이 16강에 올랐었죠. 과연 이 16강 무대 세 번째 K3 리그의 도전인데 어떻게 될지 부천FC를 원정 경기로 또 상대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경기 후반전 시작합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원정팀 경주시민축구단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홈팀 부천FC입니다. 초반부터 공격에 나섭니다. 네. 박동희 바깥쪽으로 처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그 중심에는 10번을 달고 있는 박동희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한번 상대 골문을 노려왔고요. 자, 부천FC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수 좀 변화를 가져갔군요. 황신용 선수가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신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공격 라인에서 이제 변화를 준 거죠. 황신용 선수 교체 주면서 17번의 김신철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경주의 코너킥. 뒤편의 세딩.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임동혁 선수가 처리합니다. 전반전 초반에는 조금 자신의 진영에서 내려앉아 있었던 경주였는데 후반전 초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두 명의 수비가 있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측면 경합을 펼치는 과정이었고요. 이 장면 이후에 강우열 선수는 지금 반칙이 아니냐 좀 어필을 네. 해봤어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공격 진영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간 송선호 감독.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중앙으로 상대에게 넘어가는군요. 바깥쪽으로 처리합니다. 유대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죠. 측면 김윤도 선수가 끝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부천FC도 충분히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투입된 대부분의 선수들이 주전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던 캐릭 챌린지에서 선두권에 있는 팀들의 멤버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위로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머리를 막고 그 정면으로 흘러갔는데요. 아, 빗 맞았어요. 처리하면서 경주가 다시 볼을 잡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공간을 열어줍니다. 네, 좋습니다. 가운데도 있고요. 주슬기가 다시 한번 꺾어줬고요. 수비 숫자가 많아지고 있죠. 정우현 주고받습니다. 호흡이 맞질 않았군요. 오른쪽 측면인데요. 야, 아, 태클 반칙이에요. 네. 자, 유대현 선수의 태클이 있었고요. 다시 또 부천에서도 교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데 경주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지금 우승욱 선수가 쓰러졌죠. 정말 이 태클 장면 조금 이렇게 수욱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현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현준 선수가 투입이 됐죠. 김대광이 빠지면서 29번에 신현준 선수를 투입시키는 송선호 감독입니다. 프리킥 가져가는 경주. 후반전 초반 기회를 맞습니다. 왼발로 띄워주고요. 뒤편에서 펀칭. 헤딩 차단. 자, 후반전 초반에는 경주가 분위기를 잡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경주도 이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45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경주시민 축구단이고요. 네. 송선호 감독은 교체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패스. 네. 박동희를 봤습니다. 밀어줍니다. 이제 1대 싸움인데요. 박동희, 임동혁 오늘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치고 오. 들어가죠. 박동희. 박동희 중앙으로 내줍니다. 네. 슈팅 벗어납니다. 자, 주슬기 선수가 좀 발등이 좋은 선수죠. 네. 전반전에 이 선수의 발등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도 측면에서 박동희 선수가 잘 흔들어줬었고 본인에게 수비수를 몰아놓고 나서 뒤에서 뛰어들어온 주슬기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내줬었거든요. 아, 이 경주 이런 공격 괜찮은데요. 네. 자,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명의 선수가 한번 합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왼쪽 좀 깊지 않나요? 어, 그렇게 됩니다. 나서는 부천입니다. 김윤도 이어받았고요.
수비가 먼저 네. 위치를 차지합니다. 크로스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코너킥을 선언합니다. 네, 코너킥. 지금 경주의 선수들은 김윤도를 막고 나갔다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 전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날카로운 코너킥 한번 보여줬던 부천인데요. 지금 코너킥을 처리했던 김대광 선수는 빠져 있습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헤딩! 오! 골대 맞았어요! 자, 다시 한번 운이 따라주지 않는 부천입니다. 정말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 또 만들어집니다. 약간은 운이 좋게 코너킥을 얻어냈었던 부천의 부시였는데요. 아, 득점까지 할 뻔했어요. 네. 자, 부천으로서는 이 세트피스 장면에서 글쎄요, 주목할 만한 장면을 만들고 있는데 골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김윤도가 이어받는 과정에서 수비가 처리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아우, 네. 아, 앞쪽에 네. 있는 선수의 슈팅이었었는데, 야, 이번에도 임동혁 선수였었거든요. 네. 임동혁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자, 두 차례 정말 결정적인 헤딩 슈팅을 시도했던 임동혁입니다. 자, 앞쪽으로 강우열 선수가 처리했고요. 다시 볼을 잡는 부천입니다. 빠르게 붙여주죠. 측면에서 처리하는 경주. 박동희 제치고 줄곧 찼습니다. 중앙으로 내줍니다. 공격에 나서는 경주. 자, 왼쪽 측면 열어줬고요. 질지 없이 크로스 네. 펀칭.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맞이하는 경주예요. 자, 이거 무리한 드리블이었는데 네. 오른쪽 측면 전방 패스가 걸립니다. 중앙에 주슬기가 있죠.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부천입니다. 안 나갑니다. 네, 잡아냈어요. 전방에 김윤도 네. 하지만 차단됩니다. 자, 경주가 수비가 지금 그래도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K3 리그에서 자 보시죠. 먼저 떠서 아, 네. 너무나 완벽한 헤딩이었는데 이게 골대를 맞네요. 자, 코너를 정확히 때리고 말았군요. 네. 경주시민축구단이 K3리그에서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은데 네.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대단히 좋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네. 서명식 선수로 보이는데 현재 자신의 진영이 쓰러져 있어요. 들 것이 투입됩니다. 서명식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 두 경기를 소화했고요. FA컵에서 또 새롭게 기회를 잡고 있는 선수인데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릎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네, 왼쪽 무릎에 테이핑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서명식 선수 다시 한번 그 왼쪽 무릎에 테이핑한 그 무릎 쪽에 약간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후반전 시작과 함께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송선호 감독인데요. 황신영 빼주고 김신철이 투입이 됐고 김대광 선수를 빼주고 신현준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네, 지금 표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자, 이미 뭐 서명식 선수가 조금 무리가 있던 부위로 보이는데 다시 코너킥. 아우, 아, 네. 네. 골문 쪽으로 들어갔으면 무조건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골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자, 같은 골대를 맞고 경주시민축구단은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하지만 부천의 손은 들어주지 않네요. 자, 일단 송선호 감독도 걱정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선수를 교체할지 지켜봐야겠는데 서명식 선수가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천이 공격 펼칩니다. 쪽까지 김신철 하지만 바깥쪽으로 벗어나는군요. 아,
지금 교체가 준비되는데 정홍현 네. 선수인가요? 네. 아무래도 자 전방 리어졌어요. 슈팅까지 막아냅니다. 박동희가 다시 한번 발을 갖다 대고 왔습니다. 자 박동희가 오늘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거의 뭐 공격에서 박동희 선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만큼 좋은 컨디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동희 선수고요. 네. 한 선수가 부족한 부천입니다. 임동혁. 부천 FC도 서두르지 않죠. 김윤도 잡아놓습니다. 자 넘어지는데요. 반칙입니다. 억울한 표정이에요. 네. 김윤도 선수. 교체가 됩니다. 서명식 선수가 빠져나가고요. 자 김윤도 선수가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성우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정홍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홍선호 감독이 다시 한번 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교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55번에 정홍현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앞서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운 장면 여러 차례 보여줬던 부천FC죠. 윤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임동혁 선수가 볼티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동혁의 슈팅이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주의 공격 장면이었는데 지체 없이 슈팅을 시도했던 박동희 선수입니다. 박동희 선수 오늘 활동량 그리고 이 왼발의 감각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동희 선수에게 오늘 경기에서 더욱더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수비죠. 아, 네. 자, 측면에서 시원하게 잘 열었고요. 떨어뜨려줬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흘렀어요. 뒤에 있어요. 반대편. 자 왼발 슈팅 아, 네. 옆으로 벗어납니다. 교체 투입에 들어간 김신철 선수의 슈팅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던 부천이었고 김신철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슈팅은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FA컵은 역시 뭐 보통의 리그와 마찬가지로 전후반 합쳐서 3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에 들어가면 3명의 선수를 더 교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부천이 3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죠. 다 사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이 11명의 멤버로 부천이 오늘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반면에 현재 경주로서는 교체 카드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코너킥을 맞이하는 부천FC입니다. 부천FC의 코너킥 오늘 무언가 좀 기대를 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유대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부천의 코너킥 장면 아무래도 임동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또 눈이 가고요. 유대현 뛰어줍니다. 뒤편인데요. 네. 정규진 골키퍼가 뛰어올라서 잡아냅니다. 그렇죠. 머리를 맞고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휘슬을 울립니다. 정성 선수는 꿈치를 썼다라는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대편 보죠. 김신철 바로 내줍니다. 김신철의 패스 정기성 앞쪽으로 돌아서나요. 태클 차단.
그렇죠. 축구단이 몸을 아끼잖아요. 네. 가슴으로 떨어뜨려 줬고요. 정기성이 내줍니다. 아, 지금 공을 받고 연결이 됐습니다. 김신철. 김신철의 크로스가 굴절됩니다. 부천FC가 일단은 공격자금을 네. 여러 차례 시도하네요. 그렇습니다. 몰아붙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경주시민 축구단의 한 방도 있거든요. 박동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강한 역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천FC를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이 1대1이라는 상황이 부천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자, 김윤도 선수였었는데 연결을 해줬어요. 어떻게든 연결을 해주는군요. 넘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연결한 김윤도였습니다. 현재 정규 시간 세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부천 FC. 끌고 올라가면서 패스를 넣어줬고요. 차단시킵니다. 흘려줍니다. 뒤쪽에 정기성. 측면에 김신철 주고받습니다. 김신철 왼쪽 측면 열어줍니다. 김신철의 왼발 크로스 깊숙하게 반대편까지 갑니다. 지병주 돌파 시도하죠. 자, 차단됐고 반칙입니다. 아쉬워하는 지병주 선수입니다. 네. 볼을 뺏긴 이후에 한 차례 더 경합을 시도했던 지병주 선수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실 경주시민축구단의 골문 쪽으로 볼을 돌리는 쪽은 부천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빠르게 교체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는 부천이기 때문에 이 후반전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 마침표를 찍는 팀, 선수가 어떤 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경주 시민축구단은 후반전 들어서 무언가 더욱 여유를 찾은 듯한 모습이네요. 네. 정우현 제치고 들어갑니다. 정우현의 패스. 박동희가 뒤쪽으로 내줬고요. 반대편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왼쪽 측면 천천히 끌고 들어가죠. 제치고 박스 안쪽인데요. 아, 수비가 처리합니다. 접기보다는 안쪽으로 연결을 해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골문 쪽으로 슈팅을 하는 선택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본인도 좀 미안하다고 하죠. 여기서 잘 접었거든요. 네. 접고 나서 이제 수비수와의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볼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찬스를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좀 페인팅에 대한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완벽히 한번 재첩으로 했던 홍성희 선수고요. 일단 코너킥 가져가는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경주도 이 세트피스 기회에서 무언가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골문 안쪽에서 현재 경합이 굉장히 치열해요. 박스 안쪽에서 경합 코너킥 낮게 갑니다. 아, 차단됐어요. 부천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역습입니다. 무조건 가운데 연결해줘야 돼요. 자, 공격 숫자가 한 명 더 많습니다. 네. 반대편 열어줬고요. 완벽한 기회를 맞이하나요? 박스 안쪽에서 지금 걸렸어요. 아, PK예요. 손에 네. 맞았어요. 손에 맞습니다. 네, 이건 좀 완벽히 손에 맞는 상황이었었고 사실 이제 보는 이에 따라서 이제 볼이 와서 맞았느냐 아니면 갖다 댔느냐의 차이인데 네. 이 박스 안쪽에서 팔에 맞았으면 일단은 주심의 무조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심판의 판정 중 가장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게 핸드볼이거든요. 다시 보시죠. 김윤도 선수의 연결이었었는데 이거는 팔에 맞았어요. 이거는 PK를 불어도 전혀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박스 안쪽에 부천의 여러 명의 선수가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는 부천FC입니다. 페널티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김윤도 선수가 바로 준비를 하는군요. 부천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벤치 멤버의 어떤 능력치를 봤을 때 경주시민축구단이 조금은 부천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후반전에 갈수록 더욱더 지치는 팀이 경주가 될 텐데 여기서 PK를 성공시키면 부천은 정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김윤도
정규준의 대결입니다. 김윤도 아, 골! 네. 2대1! 깔끔하네요. FA컵 32강전 포항전 득점 이후 김윤도 선수가 다시 한번 골문을 열었습니다. 2대1로 앞서나가는 부천FC입니다. 자, 깔끔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김윤도 선수입니다. 자, 역시 이제 역습, 빠른 역습 일단은 주요했었고요. 그 역습 덕분에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두 번째 골에 성공한 김윤도 선수입니다. 김윤도 선수 오늘 부천FC 최전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고 여러가지로 뭐 공격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선수인데 결국 골을 기록합니다. 2대1로 홈팀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주가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골절됐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경주의 볼. 경주가 참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매서운 공격을 간간히 보여줬었는데 네. 아, 이 한 번의 역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좀 너무 쉽게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천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득점이고 사실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상대 진영에 올라와 있었고요. 결국 비어있던 자신의 진영 페널티킥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헤딩 발을 맞고 높게 떴습니다. 신장면에서 또 이제 가까이 보던 팬들은 손에 맞지 않았냐 좀 버티를 해보는 모습이 네.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 또 경주시민 축구단이 세트피 상황에서 골을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팔에 맞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상황도 주심을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 지금 뒤쪽으로 네 부천의 부시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PK를 네, 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전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코너킥 장면 임동혁 선수의 헤딩 슈팅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임동혁 선수와 부천의 부시 선수들은 좀 손에 맞지 않았냐라는 어필이 있었고요. 자 이후에 다시 한번 후반전에 또 페널티킥까지 이어진 말았습니다. 부천FC 유대현 패스가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이게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약간 좀 판에 맞은 그런 선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열렸어요. 기회를 다시 한번 맞아 1대1 막아내네요. 막아냅니다. 이거 실점했으면 경주시민축구단은 오늘 경기 그냥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후방 자, 네, 이성 선수였어요. 네, 잘 막아냈네요. 부천으로서는 경주를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었던 장면인데 이성우가 막아냅니다. 경주시민축구단 역시 좀 아 이거 정말 잘 되는 슈팅이었는데 네. 이걸 막아내는 역시 경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좀 체력적인 어떤 그 부담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단이 사실 트레이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구단이 대부분인데 네. 역시 프로구단과의 대결에서 좀 승부를 가르는 것은 체력적인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또 경주 시민축구단 이현주 선수를 교체해 준군요. 이현주 선수를 교체해 주면서 다시 또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바로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고 또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훈련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드로인 부천FC 측면에서 끝까지 한번 살려보려 했습니다.
경주시민 축구단이 전반전하고는 혹시 다른 움직임인가요? 네. 손선호 감독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시를 내리고 있고요. 태클로 차단시킵니다. 상대적으로 부천 FC 선수들이 더욱더 많이 뛰는 또 느낌이 나네요. 악박 펼치죠. 볼 뺏어냈습니다.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경주시민 축구단인데요. 네. 중앙으로 패스가 골절됐습니다. 후반 20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부터는 걷어내기 좀 급급한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현. 반대편 헤딩. 중앙에서 주슬기가 내줬고요. 반칙입니다. 경주가 마지막 힘을 또 짜낼 수 있을까요? 바로 붙여주죠. 헤딩 떨어집니다. 수비가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경주의 공격은 박동희 선수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이 공격에 나섭니다. 반대편 김신철 인중. 김신철 왼발로 뛰어주지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박동희 네, 옵사이드예요. 앞서 있었군요. 경주는 후반전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한 번에 붙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들필더 라인에서의 기동력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단순한 공격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경주시민 축구단이고요. 박동희 선수의 이 기동력이나 마무리 능력을 조금 믿고 패스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펼쳐질지 헤딩. 볼 뺏어냅니다. 패스 차단됐고요. 박동희 오른쪽 측면에 강우열. 강우열 선수가 반대편 봤습니다. 수비가 자리를 잡았고요. 뛰어주는 패스인데 동료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여유있게 지금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죠. 시간을 좀 충분히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전반전 5분 정성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동희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고요. 후반전 20분 김윤도 선수가 자신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2대1로 현재 부천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천으로서는 스코어도 현재 앞서나가고 있고 조금씩 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헤딩 주슬기가 처리합니다. 박동희 쪽을 바라보는 패스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차단되고 있습니다. 뒤편에서 수비 숫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정규진 선수가 처리합니다. 후반전 뒤쪽으로 갈수록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시민축구단이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없죠. 자리에만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연습량, 연습 시간에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K3 리그의 경주시민축구단이고요. 얼마나 높게 떴습니다. 끝까지 경합을 펼치면서 볼을 따냅니다. 주슬기가 뒤쪽으로 경주의 볼
시간이 15분밖에 없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 이것도 좀 집중력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이렇게 또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내주고요. 부천이 공격에 나섭니다. 왼쪽 측면을 노리죠. 네.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꺾어주는데요. 안쪽에서 왼발 슈팅 걸립니다. 뒤편에 송원재. 정기성. 유대현 선수에게 내줍니다. 유대현의 왼발이에요. 뒤쪽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 다시 붙여. 자, 이 상대 진영까지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송원재. 김신철 주고받습니다. 공간 보내요. 아, 네. 길었군요. 자 계속적으로 이제 패스 축구를 보여주기는 부천이고요. 네. 쉽사리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지금 경주시민 축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해야지만 남은 시간 동안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매섭게 몰아쳐야 됩니다. 지금 힘든 건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공격을 할 때는 지금 동점이 그러니까 2대1 상황에서 오늘 경기 끝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되었던 동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그렇습니다.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붙여놔야 되고요. 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대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지금 역습 기회를 여러 차례 맞이하고 있는 부천입니다. 서두르지 않죠. 측면에 김신철. 뒤편 유대현 선수에게 내줍니다. 자, 박동희 선수가 열심히 압박을 해보고 있는데요. 정기성. 현재 뭐 부천으로서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2대1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현 헤딩. 정기성 제치면서 정방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1대1 기회를 맞이합니다. 김윤도 가로막힙니다. 아 네 잘 막았어요. 그래도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정규진 골키퍼입니다. 지금 뭐 결정적인 선방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대단히 좋은 패스가 들어왔었고 김윤도 선수의 침투도 너무나 좋았는데요. 정규진 골키퍼의 선방이 이걸 막아냅니다. 막아내네요. 네.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꿈꾸고 있는 경주 시민축구단입니다. 사실 앞서도 뭐 진창순 선수의 슈팅을 이성우 선수가 한번 가로막는 장면도 네. 있었고요. 이번에는 정규진 골키퍼가 선방을 보여줍니다. 코너킥 짧았습니다. 정기성 안쪽 자, 차단시켰고요. 교체 투입해 들어가는 홍정현 선수죠. 황정현 치고 들어갑니다. 빨라요. 중앙으로 방향을 네, 살려야 바꿨습니다. 넘겨야 돼요. 황정현 반대편인데요. 됐어요. 이어졌습니다. 이거. 박스 안쪽 오른발 벗어나네요. 이거는 주슬기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주슬기 선수가 슈팅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슈팅을 네, 하려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슈팅을 해야죠. 주슬기 선수가 전반전부터 경주시민 축구단 선수 중에 가장 슈팅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볼까요? 너무 잘 남겨줬었고 이 돌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걸 왜 때리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 뭐 1대1 찬스였었는데 아 이건 준 거예요. 아, 이거는 패스였나요? 슈팅이 네. 아니었습니다. 이거 주석이 선수의 이 판단은 아 너무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을 좀 잃어버린 판단이 아니었나. 이건 미룰 게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각도에서는 안쪽에 경주시민축구단의 공격수들을 다 물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연결 자체가 쉽지가 네. 않았군요. 무조건 때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걸 연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됐어요. 지금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던 황정현 선수를 보고 넣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황정현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참 오래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보다 더 완벽한 찬스 속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쪽에 그런 선수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과감하게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주석희 선수는 뭐 전반 후반 내내 먼 거리에서 그렇게 강한 슈팅을 때리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대놓고 강한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완벽한 찬스였었는데 그전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스를 하면서 좀 아쉬운 좀 결과가 됐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네. 아, 그 정면에서 밀어주는 패스가 걸립니다. 몸을 날리면서 막아냅니다. 일단 뭐 주슬기 선수의 1대1 찬스가 무산이 됐던 경주 시민중단,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찬스가 또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구천의 공격입니다. 머리를 갖다 대면서 바깥쪽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몸을 날렸어요. 지병주 선수가 몸을 날립니다. 지금 조금 시간을 지체했다는 판단이 있었군요. 바로 또 경고가 한 장 주어졌습니다. 뒤편에서 정기성. 어허. 좌세 치고 들어가나요? 네, 너무 좁은 지역이었죠, 근데. 손원재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봤고요. 아, 잘 봤어요. 역습 나서는 경주입니다. 왼쪽 치면. 꺾고 들어가죠. 겹치면서 볼 뺏어냅니다. 자, 반칙이군요. 네, 지금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진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황정현 선수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좀 방해를 쳐 보시죠. 여기서 같이 넘어진 거, 여기서 휘슬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동작. 네. 여기서 일어나서 다시 볼 경합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접촉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체 투입에 들어가는 황정현 선수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는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팀에게 참 큰 도움이 되죠. 프리킥 가져가는 경주 시민축구단입니다. 앞서 결정적인 기회, 찬스를 한번 놓쳤던 경주인데 이번 세트피스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주슬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슬기 안쪽으로 불절됐고요. 자, 수비 발을 맞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경주. 차단시켰어요. 아하. 수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부천은 페널티킥을 얻어낸 바가 있는데요. 왼쪽 치면 돌입니다. 한테 부딪혔고요. 연결돼요. 반대편 이어졌습니다. 그 정면. 슈팅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송원재에게 패스. 아, 여유를 찾습니다. 다시 내주죠. 진창수. 아, 못 따라붙어요. 지금 붙지 못하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세 선수째. 진창수가 지금... 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슈팅골! 네. 쐐기골이 터집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에서 패스를 주고받았을 때 경주 선수들이 못 따라붙습니다. 네. 네. 달라붙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기량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체력 차이예요. 네. 지금 뭐 허리라인에서 많은 수비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 몇 번을 돌렸을 때 선수들이 전혀 압박을 가하면서 견제를 지금 해주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두 선수를 제치고 진창수가 전반 초반부터 참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또 만들어주는군요. 아, 뭐 대단히 좋은 슈팅이었네요. 네, 골대 맞고 뭐 골대 상단을 맞추면서 강력하게 들어가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신현준 선수의 득점입니다. 3대1로 앞서나가는 부천입니다. 사실 이런 강한 슈팅 장면은 어떻게 보면 경주 시민 축구단인 주슬기 선수가 어떻게 뭐 보여줬어야 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주슬기 선수. 그러니까 주슬기 선수도 아까 지금 장면과 비슷한 위치에서 찬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강력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참았던 게 결국 화근이 됐던 것 같고요. 자, 이 남은 시간 동안 부천FC가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볼을 잡았을 때 패스 두세 번이 돌아갔을 때 선수들이 빠르게 압박을 지금 해주지 못합니다. 많이 지쳐 있군요. 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창단 첫 16강 그리고 창단 첫 8강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부천FC인데 이렇게 또 새로운 계단,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측면 다시 한번 노리죠. 김윤도 선수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K3리그 최초의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네. 16강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고요.
후반전 정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헤딩. 경합 과정에 슬슬이 울렸죠. 주슬기의 패스. 자치고 들어가는 정우현. 정우현 띄워줍니다. 박동희 쪽이었는데 차단됩니다. 전방으로 패스 김륜도에게. 김륜도 돌파 시도 옆쪽으로 굴절됐어요. 줄 곳 찾죠. 왼발 네. 벗어납니다. 자 스코어가 2대1이면 경주시민 축구단도 어떻게 비벼보면서 동점 만들고 승부차기 가자 연장 가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3대1이나 스코어는 심리적으로도 경주시민 축구단에게 좀 좌절감을 안겨주는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네. 자 그만큼 이제 경기 종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의 실점 너무 뼈아플 수밖에 없겠고요. 그 주인공 신현준 선수였죠. 2점 뒤져있는 경주입니다. 주슬기의 패스. 박동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김윤도. 신창수. 김신철에게 짧게 내줬고요. 서두르지 않는 부천입니다. 유대현. 자 지금 뭐 경주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펼치지 못하고 있네요. 때보다 신나게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한국판 칼레 기적을 꿈꾸던 경주시민 축구단 현재 후반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유대현 뛰어줍니다. 정규진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자, 경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릴레이 뿌려 때리는데요. 직접 네. 슈팅을 시도하는군요. 다소 먼 거리였습니다. 높게 떠오릅니다. 김신철에게 연결이 됐어요. 송원재 측면에 신창수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김윤도에게 내줬는데 걸립니다. 장수 유대현 선수가 올라와 있죠. 뺏기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송원재. 부천은 확실히 여유 있는 모습이군요. 3대1 리드. 송원재 선수가 측면을 봤습니다. 네. 부천은 뭐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굴절이 되면서 다시 연결이 됐어요. 돌파 시도하는데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반칙입니다. 빠르게 연결시키는 경주입니다. 자, 측면에서 돌파 시도하죠. 휘슬울립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도 뭐 거의 다 끝나가고요. 추가 시간이 얼마가 주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추가 시간 2분이네요. 네. 그게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2분의 추가 시간 이제 단 2분만이 남아있는 경주입니다. 박동희 흘려줬고요. 주슬기 패스. 측면에서 다시 이어받는 황정희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박동희. 박동희의 슈팅. 네. 벗어납니다. 어떻게든 골문을 노리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이고 참 먼 거리에서 응원을 오신 경주 팬들인데요. 앞서 주승기 네, 선수 이거는 때렸어야죠. 네, 이거는 네. 때렸어야 되는 슈팅입니다. 네.
상황입니다. 본인도 너무 아쉬워하죠. 본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표정인데요. 이 장면이 나온 시점은 지금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이 바로 네, 2대1 상황이었는데 저 슈팅이 들어갔더라면 2대2 되면서 오히려 마음 급한 쪽은 부천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도망가는 골을 신준준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3대1입니다. 이제 추가시간 절반이 흘렀습니다. 헤리 기회하지 않아요. 악정면에서 슈팅 빗맞습니다. 다시 가져갔어요. 왼발 벗어납니다. 끝까지 슈팅을 시도해봤던 강우열 선수입니다. 자, 뭐 경주 선수들 표정에서도 그리고 팬들의 표정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20초 뒤면 경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길게 박동희 만치고 넣어냅니다. 마음이 급해요. 빠르게 처리합니다. 조슬기가 측면 열어주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는군요.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조슬기를 맞고 벗어나고 이렇게 FA컵 16강전이 마무리됩니다. 창단 첫 8강전 무대에 올라가는 부천FC 그리고 칼레의 기적을 꿈꾸던 경주시민축구단은 16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경주시민축구단이 생각보다는 경기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뭐 실점 이후에도 빠르게 동점골을 얻어내면서 경주시민축구단의 어떤 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은 실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차이를 드러내면서 결국 승리하지 못한 경주시민축구단이고 부천FC는 캐리그 챌린지에서 좋은 분위기를 FA컵에서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FA컵에서 지금 뭐 다른 팀, 그러니까 전북과 당국대의 경기 결과를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이유가 있는 지켜볼 이유가 충분한 팀이 부천 FC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만큼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부천 FC가 결국 3대 1로 경주를 꺾었습니다. 아 경주로서는 참 아름다운 도전에 나섰는데 16강전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는군요. 하지만 그 경주 선수들 좋은 경기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제 도전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기 내용도 아예 밀린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 후반전 20분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내년에 경주시민축구단 FA컵에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경주시민축구단 부천으로서는 리그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FA컵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FA컵 8강전에 진출을 했고요. 이태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도 올해 FA컵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낙담하지 않고 계속 리그에서 그리고 내년에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자, 뭐 부천FC도 리그에서 이번 그 주말 리그를 준비했던 어떤 스쿼드를 들고 나온 FA컵이었었는데 뭐 승리도 했었고요. 이번 주말 리그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2016 KB 하나은행 FA컵 5라운드 16강전 경기 부천FC와 경주시민축구단 부천FC가 3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도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주헌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영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